예, 5도권의 관계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메이저 스케일을 쳐볼게요. 예, 여기 메이저 스케일에서 그 저번에 한 것처럼 그 여섯 번째 음을 으뜸음으로 해가지고 다시 개 이름을 쌓아주면은 예,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 됐죠. 예, 이렇게 같은 으뜸음은 다르지만 같은 음을 사용하고 같은 조를 사용하는 이런 거를 관계조라고 합니다. C에서 보자면은 뭐 A 마이너가 관계의 단조가 되겠죠. 그리고 A 마이너에서 보자면은 C가 관계 장조가 되고 굳이 관계 단조를 만드는 공식을 만들자면은 일단 뭐 음정의 자리 바꿈에 의해서 그 으뜸음의 단삼도 밑에 음 장조의 단삼도 밑에 음 더하기 자 소문자를 아소아 마이너를 표시하는 소문자 M을 추가시켜주면은 관계 단조가 완성이 됩니다. 일단은 5도권을 그려볼게요. 5도권에 있는 관계 단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은 단조는 빨간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C부터 예, 뭐 으뜸음에 단삼도 밑으로만 다 써주시면 되죠. 이렇게 되게 됩니다. 다음은 근친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